악이야말로 최고의 유희다. 미셸 가호. 네, 마드레메 쿠키 성우 남동이고요. 드디어 그분이 블루클럽에 오셨습니다. 쿠키랑 킹덤에 등장하는 타락한 선대 영웅 쿠키 비스트의 일원이며 골드 치즈쿠키와는 안티테제인 쿠키로 정말 강렬하게 등장한 버닝 스파이스 쿠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민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민흥식 선배님께 정말 크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여했던 작품에 정말 많은 멘토 스승 혹은 상대편 끝판왕으로서 많은 작품에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작품으로 기억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원피스 사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려 원피스의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두 번째, 반가워, 난 5인단 서열 11위 타르탈리아였는데 5인단 서열 1위 카피타노. 또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으로 했던 가드 오브 하이스쿨의 진모리, 저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네. 그랬군요. 우리가 따로 녹음하는 바람에. 네, 청룡의 가! 아직 멀었습니다, 선배님. 화룡의 철권! 페어리테일 나츠 드래그닐. 그의 인생 멘토와 같은 길다트 클라이브. 거기에 더해서 제가 또 주인공으로 참여했던 기동전 상어담의 아무로 레이. 거기에 지온 공국의 끝판왕, 공화국의 왕이었던 대긴 소드잡이. 이제 선배님의 또 모든 분들이 알만한 대표작 데스노트의 류크, 나루토의 그 구미 쿠라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의 올포원, 노치마 정신줄의 정과장, 워크래프트 1, 2단 등등등. 나중에 위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게 된 쿠키런 킹덤의 버닝 스파이스 쿠키까지. 파괴야말로 최고의 유희다. 이 정도? 이렇게 누추한 거 잘 아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누추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쿠키런 킹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게임으로는 알고 있었고 네. 시간이 굉장히 경과했는데 아니 나는 왜 섭외가 안 올까? 아~ 항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데브 시스터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선생님이 할 만한 캐릭터가 나와서 아~ 예,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됐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영예롭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버닝 스파이스 쿠키가 붉은 계열이잖아요. 이걸로 네. 맞춰 입고 싶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네. 넥타이 메이크업은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우리 남도영 씨께서 이제 티를 입으셨으니까 네. 저는 가디건 정도가 아유, 네. 편안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완벽한 또 캐릭터의 느낌을 살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두 달 뒤면 그때 짧지 않은 20년 차가 되는데 선배님 입사하시고 몇 년 차가 되신 거예요? 41년? 2년 되나요? 그렇게 됐네요. 아, 굉장히 좀 그 성으로서는 네.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때 20대 초반 네. 그 무렵에 시작했습니다. 1983년 MBC 문화방송 CM 성우 5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광고하는 녹음 성우를 별도로 뽑았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기수가 됐죠. 제가 83년생입니다. 세월이. 민흥식 성우님 하면 성우 외에도 배우로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배우로서 첫 데뷔작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건가요? 얘기하자면 조금 긴데요. 네. 그 CM 성우라는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다시 CBS 기독교 방송에 제가 재입사하게 됐었었고 근데 거기가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연기법이나 이게 한정되어 있어서 네. 현재 탤런트하고 있는 김영일 씨하고 아. 그 방송국 옥상에서 서로 스냅 사진 찍어주면서 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네, 거기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제 김두한의 이제 형님 김기환 아. 형님 역할을 해서 비주얼 연기는 그렇게 이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었죠. 아. 자,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뭔지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만. 어, 뭐 다 말씀하셔도 돼요. 아, 다까지. 네네네. 그 헬싱이란 예, 헬싱이란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중에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아카드 맡으면서 제 캐릭터가 굉장히 부각돼서 조금 지명도가 생겼고. 루크 발렌타인. 네 놈을 카테고리의 이상의 뱀파이어로 인식한다. 사형말을 꺼내라. 몸을 변신시켜라. 다리를 재구축하고 일어나라. 거꾸로 하면 드라큘라라는 뜻이거든요. 아, 맞아. 그랬었다. 또 하나는 7년 동안 함께 녹음했던 네. 여러분 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방가방가 햄토리라는 아... 거기에서 대장 햄스터로 나왔죠.
잠깐.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줘봐. 너 자꾸 징징거리네. 조용히 하란 말이야. 거기에서 대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저희 별명처럼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냄돌이 냄돌이 대장. 안녕, 블루베리. 악이야말로 최고의 유이다.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게 사실 근래에 들어서 없었어요. 네, 그렇죠. 예, 없었어요. 저희는 항상 끝에 스크롤 올라가잖아요. 감사하죠. 아, 너무 진짜. 사실은 저희들이 자막 하나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 이름을 올려주는 거라 고마웠는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입구에부터 내 이름을 띄워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좋은 시절입니다. 네, 오늘 사실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본인이 등판하시면 얼마나 잘 뽑힐까인데 저는 손을 안 쓰겠습니다. 버닝 스파이스 쿠키의 확률은 0.3%. 제일 낮네. 네. 0.3을 뚫어보자. 1400분의 블루베리들아. 부담은 없네요. 아, 그럼요. 0점이라서 누르자. 아, 마법사 왜 나와? 얘가 나오면 자꾸 꽝이거든요. 괜찮습니다. 눈 떠. 부담없이 다시 시도를 합니다. 솔룡 용쿠 혼자 나올 땐 잘 모르는데 안 나왔고요. 사실 저는 이게 안 나와야 선배님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충전하세요. 밤새 한 100만원 씁시다. 다시 한번 갑니다. 용딸 아직 몰라요. 입구가 눈이 반짝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확률은 나왔다. 보소다. 지루해. 지루하단 말이다.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네. 와. 와. 축하합니다. 와. 와. 준비 한번 안 한대. 나 눈물 날 것 같아. 와, 이렇게 잘. 야. 아기야 말로 최고의 유희다. 정성호님 막 난리가 났네요. 마이다스에서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사가 돼. 안녕.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안녕 블루베리. 끝으로 또 마무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보다 더 많이 저에 대해서 아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드시기 바라고 우리 블루클럽의 무궁한 발전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꿈을 꾸릴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민흥식 성우님께 큰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